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멤버십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요. 드디어 옥 선생이 전매 특허라고 생각을 하는 섀도우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섀도우 시리즈는요. 기본 멤버십, 즉 멤버십 1 과정이 아니라 멤버십 2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 긁어치기였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바닥 긁기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이 바로 섀도우 트레이닝이었습니다. 뭔가 섀도우 하면 이 그림자, 뭔가 멋있는, 뭐 섀도우 체이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섀도우 스윙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섀도우 스윙은요. 지금까지 이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 시리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섀도우 스윙은요, 정말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한 자세를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딱. 나는 이 자세를 취하겠어. 심지어 오른 다리에 중심 가 있고 딱 왼 다리 앞으로 해놓고 난 이걸로 할 거야. 그러면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가는 것처럼 이 위치를 딱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난 다리도 이렇게 할 거니까 어드레스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치 똑같이 대신에 어드레스는 정확하게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자세로 그냥 갈 거야. 그랬더니 지금 공보니까 어때요? 이게 뭐지? 왜 그렇게 이상한 자세로 치는데 공이 바로 가요? 또 하나는. 나는 이걸 할 거야. 그리고 등도 약간 구부정하게 해서 이 모양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우측으로 날아가가지고 샥 가운데로 돌아오는 공이 만들어질지도 몰라. 라고 하니까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드레스도 하고 등도 약간 구부정하게 딱 만든 다음에 저쪽이지? 약간 발도 뒤로 빼고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자세 쫙 갔더니 오른쪽에서 진짜 가운데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야, 그래? 그럼 응용 동작을 한번 해봐? 완전 이번에는 내가 공 높게 칠 거니까 난 높게 날아가면서 공이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자세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탁 놓고 그랬더니 우와 하이드로우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 이번엔 이걸 해봐야지. 그래서 딱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다리도 그 모양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가고 참, 이게 뭐야 이게.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매우 어렵게 치는 이유는 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션만 하게 되면 이렇게 심지어 팔꿈치 올라가는 스윙을 하겠어. 그러면 딱 선 상태에서 나는 팔꿈치가 올라가는 스윙을 하겠어. 그건 똑바로 가는 스윙이 아닌 거예요. 공은 무조건 정확하게 맞힐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멤버십 1에서 여러분께 등장하지 않고 멤버십 2에서 등장하는 건 그만큼 기본적인 어떤 공을 치는 능력은 있어야 되고
그거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더 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섀도우 스윙을 여러분께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이상한 것만 있으니까 멋있는 것도 해야 되겠죠. 탁 해서 요 정도의 모양 모습을 가야 되겠어. 나는 딱 그러면 놓고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면 공을 똑바로 칠 수 있게 됩니다. 섀도우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이 모두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높게 치고 싶으면 높게 칠 수 있고, 낮게 치고 싶으면 낮게 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정확한 셋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딱 공 옆에다 갖다 놓고 방금 했던 그 모양대로 치게 되면 모양대로 공은 얼마든지 날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모양이 무조건 똑바로 날아가는 섀도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섀도우 만드는 방법을 이번 섀도우 시리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멤버십 1 과정 아니죠. 즉 인강 멤버십이 아니라 직강 멤버십. 이걸 멤버십 2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멤버십 2에서 여러분들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렇게 끝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머릿속에서 공을 버린 채 바로 그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을 여러분들이 뜻하는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기술입니다. 섀도우는 풀스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프로치, 뭐 벙커, 퍼팅, 뭐 우드, 컨트롤샷. 예를 들면 낮은 볼을 쳐야 되겠다. 그럼 이 섀도우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발도 심지어 이렇게 돼 있지만 백스윙 들고 치게 되면 낮은 장애물을 회피해서 돌릴 수 있는, 그래? 그럼 오른쪽에서 더 돌아오게 해볼까? 그렇게 된다면 바깥쪽으로 뺀 상태에서 이러한 모양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가고 쭉 빼면 바깥쪽으로 돌아서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의 구질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만들어지고 정타는 덤, 이게 바로 섀도우 스윙의 엄청난 무기이자 위력입니다. 그리고 매력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섀도우 세계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역시 10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가급적 똑바로라는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의 드로우, 약간의 페이드라 하더라도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섀도우 스윙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아 이게 섀도우구나. 다음 편에는 본격적으로 똑바로 칠 수 있는 그 섀도우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병옥 골프랩은 여러분의 골프가 정말 심플해지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